재난자본주의란 말이 있어요. 재난자본주의. 이렇게, 예,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재난이 다가왔을 때 몰래 뒤로 슬금슬쩍 국가의 부나 이런 것들이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. 민간에. 네. 재난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무슨 과거에 YTN 얘기를 좀 다룬 적이 있었지만 그 사이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이게 뭐 급한 일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뭐 어제 아마 대부분 방송 보신 국민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. 갑자기 뭐 메가? 뭐 이런 얘기가 또 갑자기 근데 갑자기 나온 거 너무 조용히 물 밑에서 작업하다가 툭 하고 튀어나온 거죠 갑자기. 그래서 어제가 나왔는데 뭐 3천억이라 그러니까 참 뭐 야 뭐 엄청나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3천억은 유진그룹에서 보면 사실 많이 쓴 거죠. 굉장히 많이 쓴 거죠. 예, YTN 전체가 지금 시가로 보면 2,50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3천억을 썼다는 30% 매입하는 거거든요. 이번에 그러니까 전체를 매입하는 것도 그렇지, 아니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면 상당히 배팅을 이제 세게 한 거죠. 네. 왜냐하면 상식도에서 30% 샀다. 한 750억. 그렇지. 근데 에이, 750억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보태. 그럼 한 1,000억. 아니야, 이거 좀 불안해. 좀 더 내야지. 그러면 많이 해봐야 1,500억? 네. 아이, 더블 와! 뭐 이러면 2,000억? 이렇게 가잖아요. 근데 3,000억을 썼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됐건 상당히 높게 이제 써서 사실은 이제 가져간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보니까 또 다 이제 M&A라고 하는 건 다 숨어 있는 뜻이 있잖아요. 보니까 아, YTN이 알짜더만요. 1,400억 정도 사내 보유금이라 그래서 기업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한 1,400억. 그러니까 경영권만 가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. 그다 또 상암동에 사학도 세게 또 좋은 게 있고 좋은 게. 또 남산에 또 YTN 남산에 남산 타워가 또 저는 이번에 YTN 건지 처음 알았는데 이것만 정리해도 뭐 3천억 이상은 가볍게 복구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과감하게 배팅을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진이 이미 역사가 좀 있더라고요. 과거에 원래 군대 군납으로 건빵 만들어 팔던 일대 때는 이제 제조업이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 군납 건빵. 뭐 좀 냄새가 난다. 이미 조금 관계가 있었겠죠. 그다 레미콘 로 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금융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했어요. 네. 근데 이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. 2000년대 들어와서. 예. 그래서 자기 회사 규모하고 안 맞게 대우건설, 하이마트, 로젠택배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들을 쉽게 말하면 M&A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대우는 못했죠. 네. 대우는 뭐 너무 규모체가 나니까 못한 거고 하이마트와 노젠택배를 했는데 당시 하이마트도 보니까 본인 돈 얼마 안 가지고 결국은 이제 외부 자금 끌어와가지고 차입해가지고 이제 M&A에 뛰어들어서 이제 회사를 인수합병했더라고요. 네. 근데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토해냅니다. 아. 그래서 지금 하이마트 아시지만 뭐 국내 대기업이 가져갔잖아요. 땡땡 하이마트 다들 아실 겁니다. 로젠택배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M&A 규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M&A 규제는 아니신 것 같고 약간 습관성 M&A를 한 것 같아요. 그랬는데 그래서 잘 되면 내 거, 안 되면 또 팔고. 근데 아시지만 이 사이에 기업은 망가지거든요, 사실은.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해요. 유진이 뭐 저 진짜 언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야 유진이 방송 경험이 있는데래. 그래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20년 전쯤에 지역 유선방송 우리 흔히 케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이어 하신 분들이라고요. YTN하고 케이블방송하고 케이블방송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 케이블. 예,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. YTN은 보도 전문 정말 시사 보도 이런 거 전문인 쉽게 말하면 저 방송이고 지역 케이블 방송은 결국은 영업을 통해서 가입자 더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더 많은 선 연결하고 이거를 놓고서 지금 20년 전에 유진이 뭐 이런 걸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포장을 해주시는데 전 M&A 규제란 말도 웃겼고 지금 무슨 이 방송 경험이 있다는 말도 너무 웃기는 얘기다. 그래서 참 이 진짜 이 공기라 그러잖아요. 이 공공성을 3천억, 1조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되는 회사를 3천억에 팔아넘겨서 지금 도대체 누가 행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 누가 행복하다 믿겠죠? 알 수가 없지. 예. 표시나 하나 있어. 내가 내용을 보면 터무니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.